20세기 어느 때보다 파란만장한 격동의 시대. 빈, 파리, 베를린, 뉴욕, 모스크바 등 각국의 대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증기기관차, 전차, 자동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온갖 잡다한 소리가 도심을 가득 메웠고, 궁정이나 살롱에서 울려 퍼지던 아름답고 우아한 클래식 선율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20세기 도시공간과 그 속에서 생성되던 새로운 가치를 담아야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 현대음악은 탄생했다. 오랫동안 음악은 진지한 것,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 듣기만 해도 즐겁고 힘든 삶을 치유해 줘야 하는 존재였다. 식사와 함께 음악을 곁들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췄으며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음악에 열광했다. 20세기 초 빈, 당시 빈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음악은 경쾌한 춤곡인 왈츠와 노골적이고 성적인 주제를 다루는 오페레타였다. 아름다운 거리에는 즐겁고 유쾌한 음악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예쁜 카페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빈의 실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 빈 사람들의 춤사랑은 그들의 냉혹한 현실을 잊기 위한 눈가림이었고 빈을 대표하는 카페 문화는 열악한 주택 문제로 인해 자신의 구질구질한 거처로부터 도망쳐 나온 피난처였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 불안과 혼란을 가리기 위해 쾌락과 자극적인 볼거리에 열광하던 청중들, 그리고 소름끼치게 아름다운 음악.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그 예술의 자유를. 청년 음악가 쉔베르크는 보수적인 도시 빈에서 변혁을 꿈꾸던 예술가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음악만을 작곡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진실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쫓으면 아름다움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믿었고 예술은 자기 자신을 운명에 적응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과 맞붙어 싸우는 사람들의 호소라며 그 길을 타협 없이 걸어갔다. 무조음악 그리고 12음음악. 쉔베르크는 17세기 이전부터 서양 음악에 사용된 조성을 파괴하고 조성이 없는 음악들을 작곡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지난 100년간 조성음악은 서서히 무조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무조음악의 도래는 필연적이었다. 조성에는 음악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이 있었다. 음과 음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음악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로부터 생긴 긴장감과 그 긴장을 해결했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 조성음악은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쳐흘렀다. 조성을 없애는 일은 바로 이 힘을 없애는 일이었다. 음간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조성을 연상시키는 효파적인 소리들은 시끄러운 불협화음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더 체계적으로 불협화음을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이 연구됐다. 불협화음의 해방. 불협화음은 더 이상 협화음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의 현악사중 중 이번에 사용된 슈테판 게오르게의 시처럼 무조음악을 듣는 일은 마치 다른 혹성의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았다. 무조음악의 난해하고 시끄러운 소리들은 당연히 청중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쉔베르크의 유일한 지지자였던 말러조차 그의 음악이 미래의 음악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쉔베르크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무조음악의 진가를 알아볼 거라 생각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베토벤의 후기음악처럼, 뛰어난 음악가들조차 소음으로 치부했던 리스트의 소나타처럼. 하지만 빈은 그 유명한 말러조차도 작곡가로서는 쏟아지는 비판의 곤욕을 당해야 했던 보수적인 도시였다. 빈의 청중들은 인간의 추악한 내면을 드러내는 듯한 쉔베르크의 낯설고 불편한 음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작품들은 연이어 연주를 거절당했고 그의 음악을 접한 사람들은 물에 젖은 악보를 뭉개놓은 것 같다며 조롱했다. 소동을 일으키는 청중들 때문에 연주회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고 신문에는 엉터리 음악이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그가 따랐던 내면의 소리는 끝내 빈의 청중들에게 닿지 않았고 그의 음악은 청중들과 완전히 단절됐다. 쉔베르크는 시대를 담으려 했지만 시대와 화합하지 못했다.
그 역시 다른 예술가들처럼 자신의 작품이 이해되길 바랐지만 20세기의 보수적인 도시 빈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의 음악을 더욱더 외부로부터 고립시켰다. 그 때문인지 그의 작품에는 강한 신념과 동시에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의 고통이 담겨있다. 그의 불편한 음악은 아름답지 않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면서 속물적인 대중들에게 외면받은 젊은 예술가의 고독이었다. 비록 청중들에겐 외면당한 쉔베르크였지만 그는 생전에 많은 예술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음악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의 이론은 다른 음악가들에 의해 확장되었고 그의 음악 양식은 오랜 시간 서양 음악계의 주류가 되었다. 쉔베르크는 그가 정립한 12음 기법이 향후 100년 동안 독일 음악을 세계 최고봉에 올릴 거라 예견했다. 먼 훗날에는 아이들이 무조 음악을 휘파람 불며 공터를 뛰놀이라 믿었다. 영원한 현대 음악의 선구자일 것 같았던 그는 1951년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참석을 앞두고 7월 13일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자랑스러운 12음 음악이 화려하게 연주될 예정이었던 바로 그 음악제에서 청년 음악가 피에르 블레즈가 강연에 오른다. 현대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그 강연의 제목은 이러했다. 쉔베르크는 죽었다.